언젠가부터 증권가에는 한 남자의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증권 쪽에서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다. 워낙 뭐 투자의 기재다 뭐. 주식해서 많이 번 사람. 옷도 모두 명품이고 가방도 명품이고. 벤츠리나 롤스로이스 타고 오니까 부자는 부자라는 것 같다. 나정희씨 뭐라고 불렀어요?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투자의 신으로 통했다는 회장님. 그가 고른 종목마다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좋잖아요. 막 오르니까 원금에 더블로 됐어요. 이렇게 돈을 버는 신세계도 있나 보다. 그게 뭐 200만 원 올라가고 300만 원 올라가고 5억이 6억이 된 거죠. 네. 1조 원 규모의 돈을 굴린다는 그는 투자 자문회사 대표 라덕연 씨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300% 수익 내고 올해 한 또 더블 정도 수익 내고 한 600% 정도 수익 났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한테 큰 손이라고 하면 한 1000억 정도 넣어야 저한테 큰 손이거든요. 정재계 내로라 하는 인사는 물론 유명 연예인까지 수십억 원의 큰 돈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저 선생님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넌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저 새끼. 맞아요, 맞아요.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나흘째인 오늘까지도 오늘 또다시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하한가 사태에 따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신이 하루아침에 주가 조작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떤 부분 설명하셨어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범인 부인해 오셨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난 4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무려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단 4일 만에 시가총액 8조 원이 증발했다는 소식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폭락 이전에 누군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작전 세력이 현실로 등장한 겁니다. 이 판의 설계자인 라덕연 씨. 그는 이미 3년 전부터 물밑에서 작전을 진행해왔습니다. 2022년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내림세였습니다. 그 와중에 주가가 유난히 오른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직원들도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뭐 5월 6월 되니까 뭐 15만 원, 18만 원, 5월에 6월이 한 18만 원 올라갔을 거예요. 6월, 7월, 8월 하면서 막 한 20만 원 넘어가고 뭐 거의 25만 원 막 가는 거예요. 뭐, 왜 진짜 오를 이유가 없는데 왜 오르냐. 뭐, 야, 우리도 뭐 주식 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했었어요. 삼천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경기 인천 지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에너지 업체입니다. 2020년 3월 약 5만 원이었던 주가는 올해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특별한 호재 없이 10배나 상승했습니다. 비슷한 기업은 또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항만하역 전문업체 선광. 약 만 원이었던 주가가 3년 만에 17만 원이 됐습니다. 17배나 상승한 이유가 있었다면 누구보다 대주주가 잘 알 텐데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20년 하반 경과 2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작전을 했다고 생각을 안 했겠어요. 신문에 발라놨듯이 계속 3년 동안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속고 거기도 속은 거야. 이유 없이 계속 상승한 종목들은 더 있습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들을 천국의 계단이라 불렀습니다. 계단처럼 주가가 계속 올랐다는 뜻인데 주가 조작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느니 도랑이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도 보시면 차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 미친 어유. 일부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면서 이들 회사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이 소문이 났다면 이건 주가 조작이지, 주가 조작. 최근에서야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모두 라덕연 씨가 투자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8개의 종목을 천국의 계단으로 만들었을까? 네, 호환스탁의 라덕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투자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인 라 씨.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현저히 말도 안 되게 싼 종목들은 사두면 언젠간 가더라고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네. 뭐 주식 격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9년 무렵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며 인맥을 쌓는 동시에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비밀을 발견했다는 그는 자신을 돈 버는 기술자라 소개하며 손실 없는 확실한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최소 제가 1년에 50%에서 따블해서 많게는 200%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근데 잘 터지면은 이게 뭐 2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의 계획은 특정 주식을 스스로 사고 팔아 가격을 부양한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넘겨드리고 비싼 가격에 저는 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8,000원에 팔아드리고 저는 8,5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45,000원이에요. 나는 이거 지금 5배 먹었는데 이건 누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들고 가가지고 이거를 더 먹던지 덜 먹던지, 아 이거는 진짜 그냥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구나. 라덕연 씨가 발견한 금융시장의 비밀과 투자 기법, 과연 합법적인 걸까? 아, 이거는 뭐 거의 진짜 작전 세력들이 하는 말인데 명백한 주가 조작이죠. 자, 우리가 이만큼 올려놓으면 그 가격에 제가 받아준다. 그럼 받아주면 우리는 손익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벌면 또 다른 데 팔고 내가 또 받아주고 할 거야. 한마디로 바꾸면 수익을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고, 확신에는 아마 가장 큰 게 수급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통정 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통정 매매는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사람끼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물량을 서로 팔고 사는 방식입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대표적인 시세 조종 수법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투자 컨설팅 회사를 차린 라덕연 씨는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라 씨 회사의 고객 관리팀 업무는 일반 투자 회사와는 달랐습니다. 위에서 투자가 유치 확정된 사람을 정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줘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 가서 만나서 계좌 개설해드리고, 뭐 증권사 어플 깔아서 가입해가지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죠. 그 비밀번호는 투자자한테 알려주지 않나요? 네, 이제 비밀번호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건우 씨를 찾아온 직원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박 씨의 증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뭐 전문가예요. 가방 딱 열어서 뭐 저 신분증 주세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계속 뭐 몇 번 만지니까는 개통되고 계속 증권 계좌 열어주고 이렇게 완전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휴대전화를 라덕연 측에 통째로 맡겼습니다. 이게 대외비이기 때문에 그 투자금 종목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가져간다. 약간 좀 불안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때 당시에 뭐 400억 하고 있다 투자. 그래서 자기는 하루에 2억씩 오른다. 우선 3억 이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투자 금액이. 그래서 했습니다. 예. 뭐 많이 한 사람들은 50억, 60억 뭐 더 크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계좌와 비밀번호까지 모두 넘기는 이런 방식.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을까? 증권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본인 계좌를 남한테 맡기는 건 이거 차명 거래잖아요, 사실은. 차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한참 됐는데 불법입니다. 뭐 아예 다 맡겼잖아요. 자기가 비밀번호 쓴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아예 그 핸드폰까지 명의를 개통해가지고 넘겨주고. 저는 이 과정을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과연 계실까. 라덕연 측은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모아서 관리했습니다. 이후 투자자의 이름을 붙여 매매팀에게 전달했습니다. 매매팀 직원은 늘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나 대표님이 오더를 내리면 그게에서 이제 그거를 전달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도 팀원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 고객님이 계신 자리로 이동을 해서 그냥 오더 나오는 대로 그냥 매도 주문을 넣든 매도 주문을 넣든 이렇게 하고 바로 이동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지역으로 갔었죠. 그의 업무는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매하는 일이었습니다. 투자자 근처까지 찾아가 거래하면서 마치 직접 매매하는 것처럼 금융당국의 감시를 속였습니다. 라 씨는 투자 설명회 당시 통정 매매를 설명하면서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주식이 오가고 이렇게 오가면은 이거는 금방 걸어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일로 간 게 여기서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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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게 지휘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휘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주가가 내려가면 사서 다시 올리고 팔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계좌로 사들여 가격 하락을 막았습니다. 약 1200여 회에 걸쳐 통정 거래를 하면서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박 씨는 매일매일 수익이 오르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 200만 원 올라가고 300만 원 올라가고 해서 조금씩 계속 불어나니까 한 달 했더니 한 20% 오르더라고요. 5억, 6억이 된 거죠. 예. 이 수익률이 좀 만족스러운 수준인가요? 놀라운 수준이죠. 눈앞에서 수익이 불어나자 사람들은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처음에 1억부터 넣었던 것 같아요. 1억 넣고 운영해보고 2억 넣고 운영해보고 그다음 4억 넣고 운영해보고 이런 식으로 원금은 21억 정도 되고요. 평균 15%에서 20% 정도 한 번은 한 70%가량 수익이 난 적도 있고요. 라 씨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은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것에 대해 자세히 안 알아보고 했냐. 하지만 그때쯤 되면 분위기가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야.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혹시나 포트폴리오 잘 안 짜줄까 봐. 라덕연 측의 운영자금은 약 1조 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투자금 100억 원을 내는 고액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투자금 50억 원이 기준인 이른바 50억 클럽은 약 30명 규모였는데 대부분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진료 과목이 같은 의사가 많았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명 재활의학과 병원 원장인 주모 씨. 그가 투자자이면서 모집책 역할을 했던 겁니다. 돈을 많이 벌셨다더라. 어마어마하게 벌셨다더라. 타도 뭐 좋은 차를 뭐 다닌다더라. 그 정도 얘기를 들은 거지. 워낙 발이 젊으니까 또 이제 그 사람을 또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을 이렇게 뭐 모임 주최하고. 주 원장이 직접 라덕연 씨의 투자 설명회를 마련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투자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주 원장님만 해도 지금 뭐 거의 한 100억 정도 지금 불리시거든요. 그리고 주 원장님 소개하신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고 하시니까 지금 사실 저한테 큰 손이라고 하면 한 1000억 정도 넣어야 저한테 큰 손이거든요. 그런데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 가운데 일부는 투자 방식의 불법성을 의심한 정황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자본시장법이 위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주세요. 검찰 판결 20원이면 문제되지 않아요. 주 원장은 동료 의사뿐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투자를 권했습니다. 직원들은 원장의 말을 믿고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어차피 다 원장님이 다 권하셔가지고 막 병원 직원 중에서 좀 원장님 추천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똑같은 절차대로 다 한 거예요. 아니 그럼 선생님도 지금 어쨌든 손실 많이 보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주 원장은 과연 단순한 투자자였을까? 진료를 마치고 퇴근하는 그를 만났습니다. 네, 잠깐만 얘기 좀 나누시죠.
원장님, 나가기 씨하고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시세 조종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시세 조작에 가담하신 혐의 있습니까? 같이 공모한 사실 있습니까? 원장님,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는 현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끝내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라 씨는 성대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운용자금 1조 원을 기념해 행사 이름도 조조 파티였습니다. 큰 손들을 초대한 자리에 뜻밖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였습니다. 그도 라 씨의 투자자였습니다. 라덕연 씨가 먼저 임창정 씨에게 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임창정 씨가 받은 50억 원 중에 30억 원을 다시 라 씨를 통해 투자한 겁니다. 뭐 어떤 정보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제가 수익이 얼마큼 났다고 하니 되게 좋겠다. 15억을 개인 계좌로 만들었어요. 저는 30억을 샀죠, 주식을. 그런데 라덕연 측이 주최한 VIP 행사에서 임창정 씨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저 선생님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어?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저 새끼. 안돼 안 맞아.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결시킬 거야. 내 새끼야.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임창정 씨가 피해자라는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던 분들한테 내가 나도 투자하니까 당신들도 투자해. 이런 말 뉘앙스는 확실히 들은 것 같아요. 굳이 자기가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임창정 씨 본인만 알겠죠. 아, 이 사람도 하는구나. 이 사람도 뭐 노래 부르고 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믿을 만하구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라덕연 씨 측이 소유한 골프 관련 법인. 자본금 133억 원 규모로 라덕연 일당의 지주회사나 다름없는 이 업체의 최대 주주는 라덕연. 주가 조작 핵심 인물들이 모두 주주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명단에는 임창정 씨도 있습니다. 그 50인이 뭐냐고. 돈을 댄 사람이냐고 그랬더니 진짜 핵심 멤버들 그렇게 50인을 뽑아서 시그니처 골프장의 주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PD수첩은 임창정 씨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C PD수첩팀에 가는데요. 네, 네,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임창정 씨 만나볼까요? 네. 그의 답변을 듣기 위해 소속사를 방문했습니다. 네. 네. 되게 많이 부담스러운 게 있어서 저희는 정말 투자자 투자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처음 만나뵙고 한 거였는데 그분들이 주가를 한 거를 저희는 당연히 몰랐죠. 아셨으면은 본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임창정 씨 측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문제가 된 발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단지 분위기에 휩쓸려 과장된 발언을 했으며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덕연 씨 측 회사에 주주로 등재한 이유는 라 씨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라덕연 측 골프법인 주주 명단에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예, 유신일 한국산업양행 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한국 최대 골프기업 대표 유신일 회장입니다. 명문 골프코스인 PGA 웨스트 골프코스 등 미국과 일본의 25개 골프장을 소유한 재계 인사입니다. 지난 4월
유신일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미국 골프장에서 임창정, 라덕연 씨와 함께 만났습니다. 유 회장님, 자기 7개월 됐는데 80% 뛰었더라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주식에서 돈 벌어본 적이 없대. 다 날렸지. 그게 딱 듣더니 지금 임창정 씨가 저 회장님 저는 2개월 만에 2배 뛰었어요. 이랬더라고. 그래서 다 미친 거야. 유신일 회장은 라덕연 씨를 통해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유 회장에게 라 씨를 소개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종민 회장이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뭐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 라덕연이가 주식을 해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줬대요. 거의 한마디로 JMS 교주 보듯이 봐요, 다들. 유 회장 이거 금융 치료다 이거. 이제 이거 진짜 이거 하면 있는 병도 낫는다. 평소 라덕연 씨를 보물이라고 불렀다는 그는 이중명 회장입니다. 국내 굴지의 리조트 사업가이자 최고급 리조트를 소유한 이 회장은 라 씨에게 여러 명의 투자자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막 투자를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를 않아요. 이중명 회장님께서 워낙 저희 회사에 좀 큰 분이거든요. 이제 이중명 회장님께서 소개를 하신다고 하셔서 라덕연 씨가 만든 판에 언론, 정재계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작전 세력의 힘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중명 회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유명인들, 연예인이나 뭐 의사나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믿게끔 환상을 심어준 거죠. 저 사람들도 하니까 내가 해도 돈을 벌겠다. 종교에 빠진 것처럼 이번에 사람들이 그렇게 맹신한 결과가 지금 사태라고 봅니다. 정재계와 언론계, 연예계, 의료계까지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의 인맥을 동원해 투자자의 규모를 키웠는데요. 이들 중엔 일부 수익을 돌려받아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작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또는 이용당하면서 주가를 불법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한 셈입니다. 고액 투자자 일부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라덕연 일당이 주가를 조작한 규모는 7,300억 원이 넘습니다. 라덕연 씨 역시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라덕연 씨는 투자 수익을 올려주는 대가로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일정 부분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준다. 제가 원하는 즉시 뭐 그의 50%를 잘 가져가고 수익의 50%는 뭐 제가 가져가고. 오른 주식을 팔아 1억 원의 수익이 생기면 투자자와 라 씨 측이 5천만 원씩 나눠갔습니다. 작전 세력이 주로 쓰는 셈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5대5 계좌라는 이름으로 계좌가 있어요. 자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려서 쓰는 주식 선수들이 쓰는 계좌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으로 하면 선수와 전주가 되는 거죠. 전주가 돈을 대고 선수가 운용해서 5대5로 나눈다. 라 씨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 수는 약 천여 명.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얘네가 박판에는 한 달에 수수료가 천억도 된다 해서 수수료가 천억이었다고 정산 본 게. 슈퍼카와 명품을 즐겨 구입한다는 라 씨는 한 명품 시계 매장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이게 한 6,500대고요. 그래요. 1,350대 이거 대수료 과정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건 2억에서. 올해 2월, 라 씨는 가장 비싼 제품들만 골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다 꼼꼼한 사람. 몇 억짜리만 다 구매하셔서. 네네. 핸드폰 사셨어요. 그가 수집한 시계들의 가격은 2억 원에서 7억 2천만 원. 불법 거래로 얻은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투자자 김 씨는 라더견 측에 보낸 수수료 내역을 우리에게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수수료로 보낸 금액은 3억 9천만 원. 세 곳의 계좌로 나눠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터테인먼트일 겁니다. RNA? 네, RNA가 있네요. RNA가 5천만 원. 아, 제목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다가 예능 제작 투자 이렇게? 네. 그쪽에서 입금해달라는 입금자 명이나 뭐. 다른 입금 계좌는 승마리조트와 상품권 구매처였습니다. 라시 측의 요구에 따라 모두 다른 이름으로 입금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예능 제작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낸 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예 출입구를 막아놨네요. 평일인데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RNA는 주식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송 제작 관련 법인이었습니다. 세무사는 자금 세탁과 조세 포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투자 수익을 거두는 방법을 뭐 페이퍼 컴퍼니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업 소득인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위장해 가지고 하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매출 매입을 이렇게 주고받고 연결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제 자전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당연히 탈세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거래를 한 거잖아요. 라더견 일당의 이름으로 세운 법인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것만 20곳이 넘습니다. 골프 관련 법인을 비롯해 승마 리조트, 명품 판매점까지 투자 수수료의 창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눈에 띄는 이름의 법인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을 찾는. 이곳은 대체 무슨 일을 하던 곳일까? 지난 4월 입주했다는 사무실엔 책상과 컴퓨터뿐이었습니다. 옆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옆 사무실에 사는 거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세요? 사무실 이사를 왔었던 거. 언제쯤에? 한 달 전이요. 한 달 전이요? 네. 네, 이사도 하고 책상도 하고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요? 저 회사 혹시 어떤 회사인지 혹시 들으시거나 이렇게 뭐 이런 의문스러운 입금에 라더견 씨는 투자자의 호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10억 소리 났는데 이번에 그냥 막 한 이번에는 우리 에스테틱 뭐 회원권 하나 사주시고요. 이번에는 뭐 그거 저기 뭐 하나 해주시고요. 이번에 광고 하나 해주세요. 뭐 일상적인 그거 아닙니까? 하지만 투자자들 앞에서는 말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주가 조작 흔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인을 통한 수수료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수익금 정산을 뭐 여러 가지 법인에다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프장 법인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갤러리도 있고. 근데 세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재통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연결고리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라더견 씨가 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무려 1,900여억 원. 여기에 라 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습니다. 변기와 싱크대 비용만 4천만 원에 이른다는 태안의 고급 펜션 단지. 외장재들 되게 비싼 거예요, 저게 일본에서 직수입해 놓은 건데 저걸로 전원주택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난 4월 토지와 건물을 합쳐 약 40억 원을 주고 법인 명의로 매매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들으셨어요? 이거 임대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올해 2월 약 44억 원에 사들인 무안의 한 리조트입니다. 라시 측이 받은 수수료로 구매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인분들이 골프를 친다거나 했을 때 바로 올라오기가 거리상으로는 머니까 뭐 숙박이나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라시 측의 부동산이 발견됐습니다. LA 인근에 있는 유명 골프 리조트.
고급 숙박시설과 36홀짜리 프라이빗 골프장으로 이름난 곳입니다. 골프 리조트의 전 소유자는 라 씨에게 20억 원을 투자했던 유신일 회장입니다. 올해 4월 5일 골프 리조트의 법인 대표자가 라덕연 씨로 바뀌었습니다. 리조트의 인수금은 약 330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계약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지만 거래는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사람 봤어요, 라덕연 씨. 네. 왜냐면 이거 저기 계약서를 갖다 사인할 때 전 은행에서 봤거든요. 2,500만 불을 그냥 준대. 다 오케이요. 그래서 다 뭐 사인하고 그날 다 그 좀 입금이 되고 다 끝난 거예요. 띵 그래서 순식간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죠. 라 씨가 이 계약을 서두른 이유가 있는 걸까? 계약 당시 라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받을 돈이 너무 많대. 지금 못 받았대. 지금 못 받고 있대.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거 빨리 그 뭐 받아야 되는데 명 무슨 뭐 없대는 거야 명목이. 그 예를 들어서 판별가 뭐 멤버십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좀 25,000불이라고 해봐요. 그 이제 갈비가.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거의 뭐 10만 불, 5만 불 이렇게 받아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지난 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천억 원대의 수수료를 챙겼던 라덕연 씨. 그에게는 앞으로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고액의 수수료를 담아낼 새로운 창구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 빠지는 거 아니냐? 절대 안 빠집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갈 길이 되게 멀어요. 지금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 거의 한 100종목이 넘게 있어요. 100종목이 넘게 있는데 그거를 서서히 제가 옮겨갑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이 100개 넘게 있다. 라덕연 씨의 말대로라면 그는 주가 조작 행위를 멈출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정도로 치밀하고 완벽해 보였던 라덕연 측의 작전은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바로 4월 24일 시작된 주가 폭락 때문인데요. 천국의 계단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주가는 왜 갑자기 폭락한 걸까요? 평범한 주부 김 씨. 주식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딸의 지인이 권유한 투자에 믿고 맡긴 돈이 1억 원입니다. 너무 자금이죠. 남편도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급할 때 병원비라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4월 24일 장이 열리고 30분도 되지 않았을 때 다우데이터에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하한가 사태에 천국의 계단 8종목이 무너졌습니다. 오후쯤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날이었나 마이너스 6천 얼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지인한테 제가 아니 어떻게 돼서 이게 마이너스로 갔냐 그랬는데 연락이 두절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날이 되니까 마이너스 1억 2천이 된 거예요. 저는 피가 마르잖아요. 하루에 6천만 원씩 빠지더니 이틀 만에 원금 1억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증권사에 갚아야 할 1억 7천만 원의 빚까지 생겼습니다. 라덕연 측 직원은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하락 나흘째, 김 씨는 집 밖 소화전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라 씨 측이 가져갔던 그 휴대전화였습니다. 전화기하고 비밀번호를 거기다가 포스트잇에다가 해서 붙여서 밤에 두고 갔나 봐요. 그래서 그날 그걸 가지고 NH에 가가지고 제가 비밀번호도 바꾸고 이제 다 바꿨죠. 증권회사를 찾아간 김 씨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신용 대출에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근데 그 책임은 이제 저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1억 7,600을 갚아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원금 1억은? 빼고도. 저로서는 진짜 너무 어이도 없고 기가 막히고 막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돈을 더 대출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전에 얘기한 전혀 못 들었어요. 그거는 그거를 만약에 그 소리를 들었으면 저희가 안 했겠죠. 무서워서. 빚까지 내 투자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신용대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투자자들은 라덕연 씨 측을 고소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 이용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 투자자들을 기만한 게 있거든요. 레버리지를 쓴다는 그런 말도 없었고 쓰는 순간에도 동의를 얻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빚이 생긴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판례상 이렇게 용도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았을 때 이게 그 자체 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가 성립이 되거든요. 투자자 가운데 유독 큰 손실이 나온 건 차액 결제 거래 CFD 계좌였습니다. CFD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도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데 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으로 이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증권사가 투자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데요. 40만 원으로 100만 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런 거예요. 뭐냐면 계속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자금이 계속 들어와서 주식을 살 수 없단 말이죠. 결국에 레버리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용도 들어오게 된 거고 CFD가 들어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어떻게 하면 주식을 많이 사게 해줄까? 그런 어떤 고민에서 사실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쨌든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본질은 그거죠. 문제는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 측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 매매에 들어갑니다. 남은 주식이 빨리 팔려야 증권사에 갚아야 할 투자자의 빚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증권사에 갚아야 할 돈이 개개인별로 엄청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몇십억씩 생긴 이유가. 반대 매매를 빨리 했으면 그게 줄었겠죠. 근데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거예요. 거래가 안 되니까. 매도 잔량만 쌓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즉 손실이 더 커진 겁니다. 중견기업의 대표였던 유정희 씨의 투자금은 90억 원. 제가 CFD 그거를 그 다음날 알았어요. 증권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뭐 CFD 무슨 얼마 입금하라 얘기해서 지한테 전화했더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아니 누가 수익을 극대화해달라고 했느냐. 갚아야 할 빚만 78억 원. 원금을 포함하면 손실액은 168억 원입니다. 라덕연 측이 CFD 계좌를 이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2억 5천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더 많으면 한 명 유치하는 것들보다 사실상에서는 2.5배 투자자를 유치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물량이 많을 경우 주가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CFD를 일당들은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CFD 계좌를 만드는 과정에 허점도 있었습니다. 후한 측에서 주로 사용한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여는 절차가 쉬운 데들입니다. 비대면 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미흡했던 증권사들이 사실은 하나의 범죄의 계기를 준 부분도 있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 투자가 처음부터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후회하고 있죠. 뭐 핸드폰을 넘겨준 것도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근데 너무 욕심이 과했고 한심하죠 제 자신이. 네. 8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 누가 왜 폭락을 주도했는지 그 전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4월 중순
금융위원회가 나덕연 일당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감한 정보가 일부 투자자에게 새어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나덕연 대표를 조사하고 있다. 3일 동안 30%씩 주가가 빠질 거다. 제가 알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어. 나덕연 씨도 투자 종목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예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4월 9일 날,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기 2주 전에 가지고 있던 메모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 있던 나덕연 대표가 갖고 있던 메모지였는데 라 씨가 갖고 있었다는 메모입니다. 이미 자신에 대한 보도가 준비 중이며 당시 금융당국과 검찰이 비밀리에 조사 중인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폭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전 이익을 본 이들이 있습니다. 라 씨가 주가를 끌어올린 대성홀딩스의 최대 주주 김영훈 회장. 네 차례에 걸쳐 서울가스 주식 47만 주를 팔아 1,6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서울가스의 김영민 회장은 4월 17일 서울가스 10만 주를 팔아 456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회장은 폭락 나흘 전 다우데이터 보유 지분 중 3%를 매도해 약 605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절묘한 타이밍은 단지 우연일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그 특히 서울도시가스 같은 경우 13년 만에 대주주가 판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가가 그때만 오른 게 아니었잖아요. 2년, 3년 지금 꾸준히 올랐잖아요. 그동안 왜 안 팔다가 이 시점에 와서 이제 갑자기 팔게 됐냐 이거죠. 아마 루머가 좀 퍼진 게 아닌가. 이거 조사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거기 회장들도 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알려주는 순간 하한가 가는 불보듯 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좀 또 생각했던 게 아닌가. 김익래 회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로 모든 분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PD수첩은 김익래 회장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익래 회장님 직접 개인적으로 진행하신 거라서 다우데이터 회사 자체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대주주 분께서 개인의 의지로 실행을 하신 부분이라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건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대성홀딩스는 서면 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판 것뿐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서울가스 역시 모든 주식 매매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가 제일 관건이 됩니다. 그게 범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오르기 직전에 샀거나 떨어지기 직전에 팔았거나 정황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당국에서도 그런 정황이 보이는 건 수사의 대상이 됐을 겁니다. 주가 조작의 설계자 라덕연 씨. 그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다른 차명 계좌에 뭐 돈을 번 것도 없고 제 그 뭐야 네. 우리 엄마도 신용 불량자예요. 우리 엄마도. 이거 뭐 네. 보고 싶겠습니까? 저도 지금 마이너스 뭐 150, 200억 네. 달리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그냥 파산해야 돼요. 단지 투자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될 순 없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의 조작으로 주가가 만들어진 사실도 언제라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모른 채 마지막 폭탄을 맞은 약 7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관련된 종목이 있어서 조금 피해는 봤죠. 절반 정도는 같이 아마 급락을 한 것 같아요. 뭐 일반인들은 어디에다가 그거를 뭐 항변할 수도 없고 그거를 다시 뭐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없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평한 게임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긴축 효과가 생겨버렸어요. 주가 조작 사태 때문에 돈이 회수돼 버린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도 얼어붙어 버렸죠. 뭐 저런 일들이 발생했어. 그리고 내가 투자한 기업에도 뭐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매수 심리를 꺾어버리면서 오히려 매도를 일으키는 좀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된 거죠. 굉장히 좀 증시에는 안 좋게 저는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라덕현 씨와 측근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폭락 전 주식을 팔아 엄청난 이득을 얻은 대주주 그리고 증권사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건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작전 세력만 이익을 얻은 사건들에 국내 증권시장은 답이 없다는 원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가 조작 예방 시스템 마련 등 금융당국의 획기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